올해 국내 상장사들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기초 체력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데이터 평가와 함께 1,612개 상장사의 올해 3분기까지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기업 매출과 총 자산은 개선됐지만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% 늘었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했습니다.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은 0.5%포인트 상승한 반면 올해는 2.3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총 자산은 2분기 누적 대비 2.8%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총 부채도 4.4% 늘었습니다.